이번 생일에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그게 너 첫 키스 해봤어? 고일 때? 키스가 아니라 뽀뽀인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미안. 아니 미안할 건 아니고. 아무튼 부럽다. 난 내가 10대 마지막 생일까지 못 소릴 줄 몰랐어. 10대가 못 소리란 말 쓰기엔 좀 이르지 않나? 지는 키스도 해봤으면서. 그래서 뭐 갖고 싶은데? 남친 그리고 첫 키스. 너 내일 생일이잖아. 응. 내일 만나서 사귀고 키스까지? 요즘 사귀면서 키스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많진 않아. 나 이번 생일 선물로 남사 해줘. 응? 나 진짜 첫 키스 해보고 싶단 말이야. 목적이 너무 불순해서. 치. 알았어. 지 혼자만 키스하고 다니고 진짜 의렵다. 키스하고 다니는 거 아닌데. 암튼 내일까지 준비해볼게. 여기 어디야? 소개받을 남자의 집. 남자의 집에서 소개팅하는 거야? 야 어떻게 초면에 남의 집에서 그것도 소개팅을 해. 괜찮아 집이 넓거든. 이쪽은 윤여원 내 중학교 동창. 이쪽은 김가비 내 절친. 안녕하세요. 야 너무 멋지다. 완전 내 이상형이야. 다행이다. 나 그럼 가볼게. 어디가? 둘이 얘기하라고. 앉아있어. 왜? 나도 그냥 앉아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세영이 친구면 19살이죠. 왜 내 연락 10번? 너가 너무 많이 하니까. 하루에 30번밖에 안 했는데? 30번? 많은 거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아니 난 사랑한 적이 없다니까? 거짓말. 좋아한 적도 없어. 그럼 날 바라보는 눈빛은 뭔데? 뭔 눈빛? 복숭아 과즙 같은 눈빛으로 날 쳐다봤잖아. 복숭아 과즙 같은 눈빛이 뭔데? 저기... 왜요? 저희 소개팅은... 저희 얘기 중이니까 나중에 말 걸래요? 네. 나 너 좋아해. 이건 또 뭔 소리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뭘 다시 시작해? 사귄 적도 없는데. 서로 연마하던 시절로. 아니 난 좋아한 적이 없다니까? 아니 넌 나 좋아해. 자신에게 솔직해져봐. 하... 제 말이 안 통하네. 가자. 연락할게. 하지마. 부끄러워하긴 해. 야, 널 좋아하는 애를 소개시켜주면 어떡해. 그나마 걔가 제일 멀쩡한 애라서.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걔가 나 좋아하는지 몰랐어. 저런데 어떻게 몰라. 그전까진 이 정도 아니었거든. 그래도 키 크고 잘생겼던데. 부럽다. 그럼 다음 소개팅 하러 갈까? 어? 산에서 소개팅을? 응, 산이 좋대서. 불길한데. 야! 이쪽은 내 동네 친구 진이. 이쪽은 절친 가빈. 생일이 언제? 저 10월 3일요. 난 7월이니까 내가 오빠할게. 네? 그럼 가볼게. 세영아! 가빈이? 귀엽다. 꼬마 아가씨라고 불러도 돼? 아니요. 부끄러워 하긴. 괜찮아. 오빠 좋은 사람이야. 네. 꼬마 아가씨 오빠 보니까 어때? 표현이 좀 자유분방하시네요. 띵동. 꼬마 아가씨 사람 보는 눈이 좋네. 오빠는 원래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그래서 답답한 카페보다는 이렇게 탁 트인 산에서 보자고 한 거야. 무슨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오빠는 20살 되면 세계일 줄 알 거다. 멋있지? 네. 꼬마 아가씨 부끄러움이 많구나. 눈을 못 마주치네. 좀 부담스러워요. 아 이거 진짜 곤란한데. 뭐가요? 아니 내가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빨리 반해버리면. 네? 아이 괜찮아 당연한 거야. 날 좋아하니까 부끄러워서 눈도 못 마주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아, 미안한데 오빠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누군가의 곁에 둘 만한 여유가 없다. 아 그러니까 꼬마 아가씨가 나랑 결혼하면 꼬마 아가씨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 될 거야. 갑자기 무슨 결혼. 에휴, 괜히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 나처럼 좋은 남자를 만나긴 힘들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나의 4분의 1 정도의 매력을 가진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성실하고 꿋꿋하게 살아가길 바래 꼬마 아가씨. 간다. 저기 아디오스. 됐어? 나보고 꼬마 아가씨래. 나한테 복숭아 아가씨라 그랬는데. 그리고? 결혼식은 코스로 할까 뷔페로 할까 하길래 재밌는 사람 같아서 소개팅 부탁했어. 에이씨, 난 연고백 1차인 당했는데. 근데 어디서 만난 사람이야? 어제 당근에 오한마 올렸거든. 그거 직거래에다 만났어. 아니 고등학생이 오한마를 왜 팔고 왜 사? 아니 직거래 손님을 왜 소개? 나 어디서부터 태클 걸어야 돼? 그럼 다음 사람 만나러 갈까? 됐어. 또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 아니야 검증된 사람이야 우리 학교. 검증된 사람? 학교에서 볼 거면 처음부터 이 사람을 만났으면 됐잖아. 아, 좀 바쁜 사람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어?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야, 학생회장을 부르면 어떡해. 선거운동 때 그랬잖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기꺼이 돕는 게 학생회의 본분입니다. 학생회장이면 18살 맞죠? 네, 18살 2학년 치즈고 4기 학생회장 손호태입니다. 왜 굳이 관등 성명까지? 난 19살 김가빈. 말 놓을게. 네, 선배님. 너도 말 놔. 아니, 어찌 하늘 같은 선배님께 말을 놓겠습니까? 전 이게 편합니다. 그냥 저도 높일게요. 근데 저는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아, 그게 이 친구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남친과 첫 키스를... 네? 남친과 첫 키스 말입니까? 왜요? 옛 선비의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복숭아의 정기를 받아 우뚝 솟은 치즈고에 불순한 이성기절 따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스... 저희 학교에 이성교제 금지 규칙이 있나요? 규칙은 없지만 제가 용납 못합니다. 그럼 부러운... 부끄럽고 파렴치한 짓을 신성한 학교에서 하다니... 누굽니까 그 사람? 아니에요. 실례했습니다. 그럼 용건 없으시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친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미안. 아니야, 내가 부족한 거지. 난 그냥 이렇게 평생 솔로로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생일 선물. 이 정도면 됐어. 고마워. 남친도 키스도 못했잖아. 그건 다음 생에 할게. 이번 생은 틀렸나 봐. 잠깐. 응? 생일 선물. 뭐 하는 거야? 배고파. 뭐 먹을까? 피자 어때? 피자 좋지. 너 집에 안 가?